커넬대학교 학생이 유대인을 해치겠다는 협박성의 글을 올려 체포됐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으로 미국 내 반유대주의와 반이슬람주의에 대한 증오범죄가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LA의 한 고등학교에서 집단 난투극이 벌어져 4명이 다쳤습니다. 칼부림까지 발생해 부상자 가운데 2명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다 2명을 숨지게 한 20대 한인 남성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LA 인근 노스리지 지역에서 은행에 거액을 예금하려던 남성이 강도를 당했습니다. 벌건 대낮에 벌어진 일인 만큼 주민들도 충격에 빠졌습니다. 음식 배달업체 도어대시가 배달기사에게 팁을 주지 않을 경우 배달이 늦을 수 있다고 경고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통 한의에서 최고의 보약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경호권입니다. 동의보감은 몸을 보호하는 보약으로부터 출발하는데 그 동의보감의 첫 번째 처방도 바로 경호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 있는 시중의 모든 경호권과 비슷한 수준의 효능을 가진 것은 아니죠. 10만이 장석훈의 천정산삼 경호권은 수십 년간 산삼 전문가로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담아 만든 가장 높은 수준의 경호권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일 첫 소식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에서 동결했습니다. 이제 관심은 앞으로 금리를 더 인상할지 여부인데요. 필요하다면 금리를 다시 올리는 건 어렵지 않다며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뉴욕에서 강나림 특파원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현재 5.25에서 5.5% 수준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시장의 전망대로 두 차례 연속 금리를 동결한 겁니다. 연준은 3분기 경제 활동이 강력한 속도로 확대됐다면서 여전히 실업률은 낮고 물가 상승률은 높다고 진단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작년 중반 이후부터 물가 오름세가 완만해져 지난 여름엔 물가 상승률이 상당히 양호했지만 최근 몇 달간 경제 지표가 좋아진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물가 상승률을 목표치인 2%로 낮출 수 있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긴축 정책을 유지하는 데 전념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But a few months of good data are only the beginning of what it will take to build confidence that inflation is moving down sustainably toward our goal. 연준의 금리 인상 행진이 끝난 것이냐는 질문에는 명확한 답변을 피했습니다. 다만 한두 번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한 후 다시 인상하는 것이 어려울 거라는 생각은 옳지 않다며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해선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단호하게 못 박았습니다. The fact is the committee is not thinking about rate cuts right now at all. We're not talking about rate cuts. 시장에서는 연준의 긴축 기조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는 기대와 함께 다음 달 올해 마지막 통화정책회의에서도 연준이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파워 의장은 다음 회의와 관련해 아직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했지만 긴축 정책을 얼마나 오래 유지할지에 집중하고 있다고 한 만큼 고금리 상황이 장기화될 거라는 전망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강나림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유대인 살해 협박 글을 올린 코넬 대학생이 검거됐습니다. 이 학생은 유대교 식당에서 총격을 가하고 캠퍼스에서 마주치는 유대인에게 총을 쏘겠다며 위협적인 글을 게시했었는데요. 당국은 최근 확산하고 있는 반유대주의 사건과 증오범죄를 규탄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면서 엄격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이호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자신은 하마스를 지지하며 캠퍼스 내에서 마주치는 모든 유대인들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심지어는 강간이나 총격도 가할 것이라는 위협적인 내용이 기재됐습니다. 암시글이 올라온 지 이틀 만인 오늘 뉴욕 피츠포드 출신의 코넬대학교 3학년인 패트릭 다이가 연방 형사고발로 체포됐습니다. 패트릭은 위협적인 협박 메시지를 게시한 중범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Imagine what would go through the mind of someone like that. Just First of all, you're making threats on like this random website. Like, why would you do that? And I think it's like really ridiculous. And I'm glad that the person was taken into custody. I mean, I've seen general anti-Semitic sentiment and things like that, but to have not only a direct threat, but a direct threat to a building that I personally go to and eat at and see friends at, like, that was really scary and that was really, it was bad.
과거 패트릭은 학생들을 가르치거나 환자들을 돕는 등 활발한 봉사활동을 해왔고 성적도 매우 좋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패트릭의 부모는 패트릭이 오랜 기간 우울증을 앓았고 두 학기나 휴학을 했지만 증세가 나아지지 않아 최근엔 자살까지 생각할 정도로 매우 심각한 상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패트릭은 이번 사건으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대 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캐시 오컬 주지사는 이번 사건에 대해 명백한 증오 범죄로서 엄격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I want to make an example and say, as I said on Monday when I told those students, if you do this, you will be caught and you'll be prosecuted to the fullest extent of the law. 최근 미 전역 대학 캠퍼스에서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으로 반유대주의와 이슬람 혐오가 급증하면서 적대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The ongoing war in the Middle East has raised the threat of an attack against Americans in the United States to a whole another level. 연방 정부는 성명을 통해 종교와 관계없이 모든 증오 범죄는 절대 허용될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효정입니다. 캘리포니아주 LA의 한 고등학교에서 집단 난투극이 칼부림으로 이어져 4명이 다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LA 통합교육군은 오늘 오전 10시 50분쯤 벤나이스 고등학교에서 학생 11명이 집단 난투극을 벌여 4명이 다쳤고 이 가운데 2명은 칼에 찔려 중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집단 난투극으로 부상을 당한 4명은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t this point, three individual students have been detained and are currently being questioned by law enforcement. The school was placed immediately under lockdown shortly after 10:53 a.m. 한편 학교는 현재 폐쇄된 상태며 당국은 싸움의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관련 내용에 대한 주민들의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비행 중인 항공기 내에서 부기장이 기장을 총기로 위협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연방교통국 감찰관실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여객기 내에서 기장을 총기로 위협하고 승무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조나단 제이던이 유타주 연방법원에 기소됐습니다. 당시 델타 항공의 부기장이었던 던은 한 승객에게 의료 문제가 발생해 항로를 바꿀지 여부를 논의하던 중 의견이 엇갈리자 기장을 총기로 위협하면서 방향을 바꿀 경우 총을 쏜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통안전국은 던이 9.11 테러 이후 납치나 테러 시도 등 기내 공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조종사를 훈련하고 무장시킬 목적으로 만든 연방비행 갑판 장교 프로그램을 이수했기 때문에 당시 총기를 소지하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2일 호라이즌 항공 조종사가 비행 중 엔진을 끄려고 시도하다 체포가 되면서 일부 전문가들은 조종사들의 무분별한 행동으로 승객들에게 위험을 초래하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These two isolated issues. Obviously both very concerning to the traveling public. Moving forward there'll be some questions about mental health for pilots in terms of those issues that may occur in the cockpit. 한편 교통안전국에 따르면 연방비행 갑판 장교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철저한 심사를 통과하고 2년에 한 번씩 총기 소지 자격 재검증을 통과하는 등의 훈련 교육에 참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메릴랜드주에 거주하는 20대 한인 남성이 음주운전 과실치사 혐의로 수십 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메릴랜드주 위코미코 카운티 법원에 따르면 23살의 세미 황 씨에게 두 건의 부주의로 인한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해 20년의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황 씨는 지난 2022년 7월 12일 파슨스버그의 50번 도로에서 110마일로 과속하다 앞서가던 차량과 추돌했고 이 사고로 충돌한 차량 조수석에 앉아있던 한 명이 현장에서 숨졌고 운전자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당시 피해자 차량에는 모두 5명이 탑승해 있었고 모두 밤새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경찰 조사 결과 황 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법적 기준치 0.03보다 3배 가까이 높은 0.11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에서 아파트 층간 소음을 둘러싼 이웃 간의 갈등이 총격 살인으로 이어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뉴욕 경찰국은 지난 29일 층간 소음으로 말다툼을 벌인 끝에 이웃 두 명을 살해하고 도주한 남성이 결국 경찰의 총에 맞고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 두 명을 살해하고 도주한 47살 남성 제이슨 패스가 그레이브 샌드 지역에서 경찰과 대치 중 총에 맞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They established dialogue. They spoke for a few minutes. And then at a point, the male who was armed with a knife lunged at one of the officers, causing the officers to fire for their own safety. 뉴욕 브루클린 아파트에 거주하던 제이슨 패드는 층간 소음이 심하다는 이유로 위층 집에 사는 주민과 다툼을 벌였고 한 명이 가위를 들고 나와 위협하자 다른 한 명은 총을 꺼내면서 40대 아버지와 20대 아들을 총으로 쏴 살해한 후 도주해 경찰의 추적을 받아왔습니다. LA 지역에서 대낮에 거액을 예금하려던 한 남성이 강도 피해를 당하는 일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LA 경찰국에 따르면 어제 오후 2시 30분쯤 노스리지에 위치한 웨스파고 지점에서 강도 두 명이 은행으로 향하던 60대 남성에게 공중으로 여러 발의 총을 발사하면서 위협을 가했습니다. 이후 강도들은 현금 3만 달러가 들어있던 가방을 훔쳤고 이 과정에서 남성은 강도들과 몸싸움을 벌이다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용의자 중 한 명이 5피트 8인치 키에 150파운드의 몸무게로 추정되며 검은색 바지와 셔츠를 입었고 이들은 은색 벤츠를 타고 도주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찰은 사건을 조사 중이며 주민들에게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음식 배달업체 도어대시가 배달기사에게 팁을 주지 않을 경우 배달이 늦을 수 있다며 소비자들에게 경고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도어대시는 주문 애플리케이션에 올린 경고에서 배달기사에게 팁을 주지 않는 사용자들은 음식 배달이 더 오래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도어대시는 주문 어플리케이션에 올린 경고에서 배달기사에게 팁을 주지 않는 사용자들은 음식 배달이 더 오래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사들은 배달 음식을 고를 때 팁이 포함된 것과 아닌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팁이 없는 주문의 경우 선택을 받지 못해 배달이 늦어진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운전자들이 무엇을 배달할지는 이들의 자유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로 인해 음식이 빠르게 배달되기를 원할 경우 주문 시 팁을 제공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도어대시에 따르면 운전자들은 각 주문당 $2에서 $10 사이의 배달비를 받고 고객이 제공하는 팁은 전부 배달기사에게 전달된다고 명시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패스트푸드 업계의 최저임금이 내년부터 $20로 인상되면서 패스트푸드 가격도 오를 예정입니다. 햄버거 체인 맥도날드와 멕시칸 푸드 체인 치폴레는 직원들의 급여 인상으로 인해 내년 캘리포니아 지점을 대상으로 음식 가격을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얼마나 가격을 인상할지는 정확히 밝히지 않은 가운데 치폴레의 경우 평균 $5에서 $9 정도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캘리포니아주는 내년부터 패스트푸드 업체 직원들의 최저임금을 시간당 $20로 올리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로 인해 50만여 명의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한편 연방노동국에 따르면 최근 재료비와 인건비 상승으로 식당 음식값도 지속적으로 오르면서 지난 9월 외식 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마트에서 판매하는 아기 점퍼류에서 낙상 사고가 속출해 리콜 조치됐습니다.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는 도렐 주부닐사의 아기용 점퍼류인 코스코 점프와 스피넨 플레이 액티비티 센터에서 기구 스트랩이 분리되거나 파손돼 아기가 떨어져 다칠 위험이 제기됐다면서 미 전역에서 총 11만 5,700여 개를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현재까지 38명의 아기가 다친 것으로 보고됐고 실제 스트랩이 분리되거나 파손된 사례도 140여 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이번 리콜 대상은 모두 월마트에서
독점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의 공립학교 학생 9명 가운데 1명이 노숙가정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병이 아동시민단체 AFC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뉴욕시 공립학교의 노숙가정 학생 수가 11만 9,320명으로 집계돼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는 뉴욕의 공립학교 학생 9명 중 1명은 노숙가정 출신이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전문가들은 노숙가정 학생이 늘어난 것에 대해 멕시코 국경에서 넘어오는 망명 신청자들이 뉴욕으로 몰려오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8월 뉴욕시 보호시설에 입소한 이민자와 노숙자 수는 지난해 1월보다 2배 이상 증가한 10만 7,900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기록됐습니다. 한편 지난 여름 3만 명의 노숙가정 학생이 뉴욕 공립학교에 등록했지만 이들을 위한 전문 인력 등이 부족해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배드민턴 국가대표 출신인 유연성 씨가 미국에서 한인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인천연수경찰서에 따르면 강제 추행 혐의로 배드민턴 코치인 유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유 씨는 지난 7월 미국에서 피해 여성의 신고로 수사당국에 체포됐고 이후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뒤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후 피해 여성이 유 씨를 한국 경찰에 고소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23일 유 씨를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의 보완 수사 요청을 받고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다시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한편 유 씨는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배드민턴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땄으며 세계 선수권에서도 세 차례 메달을 받았습니다. 남녀 모두를 위한 천연 자양강장제 블랙마카와 세계 10대 건강식품 마늘의 알리신이 만나 블랙마카골드 탄생! 전립선 비대증, 골다공증, 생리통, 빈혈 등 성인에게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비타민이 함유돼 스트레스, 만성피로와 무기력증, 남녀 갱년기 완화 등 효과 만점! 늘 피곤한 당신을 위한 슈퍼 활력 푸드! 남녀 모두 파워 업! 지금 10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만나보세요.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정한 김포 서울 편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르면 오늘 당내 전담 기구를 발족해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이르면 오늘 김포 서울 편입을 위한 당내 전담 기구를 발족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의회와 서울시의회 등 지방의회를 거쳐야 하는 절차를 줄이기 위해 정부 입법이 아닌 의원 입법으로 일반법이 아닌 특별법으로 발의하는 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서울까지 이어지는 유일한 지하철 노선인 김포 골드라인 이용객의 대부분이 서울 통근자라는 점을 들어 전국적으로 가장 심각한 김포의 교통난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인구의 85% 정도가 서울로 출퇴근을 한다니까 그런 특수성을 담아서 이야기를 하니까 저희가 수긍을 하는 거고요. 하지만 85% 서울 출퇴근 주장의 근거 자료는 단 하루 출근 시간대 김포 골드라인 이용자를 측정한 수치였습니다. 이마저 정확히는 85%가 아니라 81.5%였다고 정정했습니다. 현장 여론조사에서 김포 시민 대다수의 지지를 받았다는 점도 내세웠습니다. 대체적으로 시민들 의견이 아마 최선이 서울시 편입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84%라니까. 하지만 이 조사는 지난 9월 당원 교육을 받기 위해 모인 국민의힘 당원 1,750명을 상대로 했던 것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주민의 요청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이번 달 안에 주민 간담회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대로 된 분석과 의견 수렴도 하기 전에 정책 추진을 사실상 확정해 발표한 셈입니다. 당 관계자는 총선뿐 아니라 지방선거 때까지도 여당에 유리한 이슈라며 여당을 뽑아야 다른 지역 주민들도 서울에 편입될 수 있다는 여론이 형성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지방시대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메가 서울을 주장하는 여당의 주장과는 반대 방향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끕니다. 조희영 기자입니다.
지난 9월 윤석열 대통령은 부산을 찾아 지방시대를 선포하며 균형 발전을 강조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는 지방시대입니다. 지방시대가 곧 기회입니다. 이제는 지방시대를 통하여 대한민국이 더욱 도약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밑그림인 제1차 지방시대 5개년 종합계획에선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을 충청, 광주, 전남, 대구, 경북, 부울경과 전북, 강원, 제주의 7개 초광역권으로 나눴습니다. 교육과 산업, 지방 대도시와 문화를 테마로 특구에 대한 계획과 정책 이행까지 지방정부 스스로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수도권 쏠림 현상과 지방 소멸 위기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나왔습니다. 실제로 지난 2021년 기준 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 내 총생산 격차는 5.6%포인트까지 확대됐습니다. 지방 분권 과제와 균형 발전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5년 단위의 중기 계획입니다. 당장 여당과 정부의 정책 엇박자에 대해 공개적인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통령께서도 지방화 시대 국토 균형 발전을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삼고 있는데 수도권 집중심화만 초래하는 서울 확대 정책이 맞냐며 비판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여당이 국토 갈라치기를 하고 있다며 정책은 없어지고 정치 계산만 남았다고 말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는 6일 김포시장을 만나 논의한 뒤 신중히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올 여름 한국에서는 한 달여 동안 네 차례나 방화로 의심되는 불이 났는데요. 범인을 잡고 보니 중학교 1학년생이었습니다. 박선진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다가구 주택에 마련된 분리수거장으로 향하는가 싶더니 황급히 주차장을 빠져나갑니다. 잠시 뒤 분리수거장에서 불길이 시작됩니다. 남성은 인근에서 자전거를 타고 황급히 사라졌습니다. 자꾸 소방서 와서 막 하더라고. 그래갖고 난 왜 그랬더니 불 났다고 한 뒤 바로 껐다고 하더라고요. 한 달 전 다가구 주택 바로 앞 도로변에 있던 재활용 쓰레기에서도 불이 났고 근처 임야에서도 불길이 올랐습니다. 사나흘 간격으로 한 달여간 반경 500m 안에서 모두 4차례나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CCTV에는 매번 화재마다 불난 장소를 휴대전화 플래시로 비춰보고 걸음걸이가 비슷한 남성이 포착됐습니다. 다가구 주택 주차장인 만큼 더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쓰레기통이 녹아내리는 등 당시 방화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결국 방화범은 중학교 1학년 남자 학생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학생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방화를 시작했는데 직접 119에 불을 내놓고 대담하게 신고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만약에 용의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면 차량, 뭐 크게는 뭐 다른 큰 대상으로 행위가 지속될 수 있었던. 경찰은 촉법소년인 해당 중학생을 보호 조치하고 있으며 곧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선진입니다. 미국의 햄버거 체인점 맥도날드가 중동 국가에 이어 영국에서도 팔레스타인 지지자들에게 공격받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매장에 쥐를 풀어놓는 방식으로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남성이 상자에 든 내용물을 바닥으로 쏟아내자 이를 본 손님들이 놀라서 비명을 지르며 몸을 피합니다. 머리에 팔레스타인 깃발 색깔 두 건까지 쓴 팔레스타인의 열렬한 지지자인데요. 영국 버밍엄의 한 맥도날드 매장에 빨간색과 초록색, 흰색 등의 스프레이를 칠한 쥐 수십 마리를 풀어놨습니다. 차로 돌아가면서 팔레스타인 해방, 이스라엘 보이콧을 외치기도 했는데요. 고객들은 충격을 받은 채 급히 가게를 나가야 했고 매장 측은 쥐를 잡고 내부를 소독해야 했습니다. 영국 버밍엄의 다른 맥도날드 두 곳 역시 괴한들이 침입해 쥐를 풀어놓고 가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당시 괴한들은 팔레스타인의 자유를 이라고 외치거나 팔레스타인 깃발을 흔들기도 했습니다.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러시아 유튜버들의 장난 전화에 속았습니다. 각각 보반과 렉서스라는 예명으로 활동하는 유튜버들은 아프리카 외교관으로 사칭해 멜라니 이탈리아 총리와 통화했는데요.
전화에서 멜라니 총리는 유럽 지도자들이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피곤해하고 있다면서 국제법을 위반하지 않고 전쟁을 끝낼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유튜버들이 이런 내용을 공개하자 이탈리아 총리실은 지난 9월 중순 전화통화한 사실을 시인하고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미국에서 유전자 변형 돼지 심장을 이식받은 말기 심장병 환자가 수술 6주 만에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수술 후 한동안은 건강 상태가 양호했지만 숨지기 며칠 전부터 심장에 거부 반응 징후가 있었다는데요. 이로써 돼지 심장을 이식받은 두 번째 환자도 장기 생존에 실패하게 됐습니다. 앞서 지난해 1월 미국에선 사상 처음으로 50대 남성에게 돼지 심장을 이식하는 수술을 했는데요. 이후 이 남성은 수술 두 달 만에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인파 속에서 곰돌이 프로 분장한 남성이 신나게 춤을 추고 있습니다. 곰돌이 푸는 시진핑 주석과 닮았다는 이유로 중국에선 검열 대상인데 과감하게 곰돌이 프로 꾸미고 나온 겁니다. 흰색 방호복을 입은 방역 요원들도 등장했는데요. 코로나 유행 당시 시민들을 통제하던 당국을 꼬집은 겁니다. 그런가 하면 장례식에 등장하는 추모 화환으로 분장한 이도 있었는데요. 최근 숨진 리커창 전 총리를 추모하는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고요. 이 밖에 하락세를 이어가는 상하이 종합지수 차트를 목에 두르고 나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오스트리아 빈의 한 공동묘지 내 유대인 장례식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불이 난 건물 외벽에서 나치의 상징 문양과 반유대주의 표식으로 보이는 낙서가 발견됐습니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벽에 있는 표식 등을 근거로 당국은 반유대주의자의 방화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을 벌이면서 독일에서 유대교 회당이 공격받는 등 유럽 곳곳에서 유대인 혐오 공격이 잇따르고 있고요. 프랑스에선 과거 유대인 학살 과정에서 나치가 사용했던 다윗의 별 수십 개가 건물 곳곳에서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차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 있는데요. 차 안을 보니 놀랍게도 고양이 한 마리가 홀로 갇혀 있습니다. 러시아 모스크바인데요. 고양이가 며칠째 차에 방치돼 있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고요. 결국 고양이를 꺼내기 위해 차 문을 강제로 열어야 했습니다. 고양이 주인으로 추정되는 차량 소유주와는 연락이 닿지 않아서 일단은 구조한 이들이 고양이를 돌보고 있다고 하네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평생 함께하고픈 마음, 힘이 되고 싶은 마음, 지켜주고 싶은 마음. 서산의 맑고 깨끗한 자연과 장인의 정성으로 만든 건강한 먹거리. 마음을 갖다, 마음을 전하다. 서산뜰에.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각종 사기 혐의로 체포된 전총조 씨의 말투가 인터넷상에서 유행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연예인들까지 패러디 행렬에 동참하면서 누리꾼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총조 씨의 말투를 패러디하는 현상은 한 매체에서 전 씨의 메시지 일부를 공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넥스타임에 놀러 갈게요. I am 실례예요. 라는 식으로 한국어와 영어를 섞어 쓰는 문구가 많았는데요. 이후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I am 모모예요. 라는 문구로 도배가 됐고 전 씨의 이름을 따서 휴먼 청조체 등으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화요일 충주시 공식 동영상 채널에 전충주라는 제목의 짧은 영상이 올라왔는데요. 영상을 보면 한 사람이 경호원 두 명에게 둘러싸여 보호를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정조 씨가 앞서 재벌 3세라는 배경을 만들기 위해 경호원을 대동해 찍은 사진을 패러디한 건데요. 이와 함께 자막에는 I am 충주예요. 오케이, 그럼 넥스타임에 기부할게요. 고향 러브 기부제라는 문구를 넣었습니다. 충주시를 홍보하는 영상에 전총조 씨의 말투를 패러디한 건데 이 영상을 본 누리꾼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센스 있다, 성공적인 홍보라는 칭찬이 많았지만 실제 사기 피해자가 있는데 이런 패러디는 부적절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는데요. 앞서 개그우먼 엄지윤 씨도 SNS에 오케이 넥스타임, 아이엠 엄청조라는 글과 함께 전 씨를 흉내낸 사진을 올렸었죠. 하지만 해당 게시물을 두고 유머 소재로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사진을 삭제했습니다. 액션 영화의 한 장면 같은 사고 순간이 포착된 영상이 화제입니다. 이 영상은 지난달 22일 경기도 화성의 한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 장면을 담고 있는데요. 영상을 보면 오토바이 한 대가 빠른 속도로 차선을 변경하며 블랙박스 차량을 추월합니다.
그런데 얼마 달리지 못해 오른쪽에서 도로로 나오던 차량과 충돌했는데요. 사고 충격으로 오토바이는 파편을 튀기며 도로에 나뒹굴었지만 자동차와 부딪힌 오토바이 운전자는 허공 위로 살짝 떴다 차량 지붕 위에 떨어졌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차량 지붕에서 내려와 쩔뚝이며 길가에 주저앉았고 차량 운전자가 차에서 나와 그에게 다가가는 모습까지 영상에 담겼는데요. 누리꾼들은 영화 속 한 장면 같다, 많이 다치지 않은 것 같아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요즘 세계적으로 K-POP, K-드라마뿐만 아니라 K-푸드에 대한 관심이 높죠. 일본에서도 한식이 MZ세대에서 선풍적인 인기라는데요. 그런데 한식당의 이 김치찌개 메뉴가 누리꾼들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 한 한식 체인점에서 판매 중이라는 김치찌개입니다. 메뉴판을 보면 1,470엔, 우리 돈으로 13,000원에 김치찌개와 공깃밥, 김, 콩나물, 김치 같은 밑반찬이 나오는데요. 우리나라와 비슷한 얼큰한 김치찌개일 거란 생각이 들지만 막상 요리돼 나온 음식을 보면 찌개 안에 뭔가 커다란 게 들어있죠. 그냥 보기에 순두부 같아 보이지만 바로 카망베르, 그러니까 치즈라고 합니다. 국물에 치즈를 통째로 넣고 끓여서 매운 음식을 잘 먹지 못하는 일본 사람들도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 게 식당 측의 설명인데요. 한식을 기반으로 일본에 맞게 현지화한 것으로 볼 수 있겠죠. 누리꾼들 의견 중엔 일본인 입맛에 맞게 조리해 먹는 걸 뭐라 할 수는 없다는 반응과 함께 저렇게 큰 치즈까지 넣으면 김치찌개라고 보기엔 어렵지 않느냐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50세 여성이 종합격투기 대회에서 아들의 전 여자친구를 쓰러뜨려 화제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달 28일 폴란드에서 열린 종합격투기 대회인데요. 격투 초보자였던 50세 여성 지비에르 진스카는 자신보다 나이가 훨씬 어린 이 아들의 전 여자친구 19살 알로킨을 상대로 대결을 펼쳤습니다. 그녀는 연이은 펀치를 쏟아부으며 경기 속행 불가 TKO로 이겼는데요. 그녀의 아들과 이 격투기 상대였던 아들의 전 여자친구가 어떻게 헤어졌는지 또 왜 헤어졌는지 알려지진 않았는데 당시 경기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아들 대신 엄마가 제대로 복수했다. 남자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 엄마를 건드리지 말라는 댓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11월 1일 수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